좋은 아침. 이야, 가을비가, 아우, 우리 막내 축구해야 되는데 또 비 맞고 다니겠네.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 교회에 태워주고 왔어요. 세상에나, 오늘 비도 오는데 축구 경기도 봐야 되는데 일요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. 가을이 정말 익어가고 있네요.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비 맞고 있네. 아이고 이뻐라, 나들도 비를 맞을까? 어쩌며 여기에서 이렇게 큰 게 나냐. 아우 신기해라. 어제 그리 날이, 아, 이것도 계속 손 내릴까? 끝이 없을 것 같아. 정말, 하, 이제 조금 색다른 나비를 그릴 때가 됐는데 연구는 안 하고 맨날 같은 걸 그리는 것 같아서 어제 조금 실증이 났어요. 오늘은 나비 책도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. 우리 아들이 내 생각난다고 이거 사줬어요. 서점에 가서. 서점에 가는 끝만 봐도 너무 기특해. 세상에,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시를 좋아한다고. 엄마, 이제 내 눈이 좀 나빠졌나봐. 깨알 같은 글씨도. 네, 보이네. 아이, 이뻐라. 아이, 이뻐라. 내가 진달래를 한번 또 그려보고 싶네요. 아, 옛날에는 진달래도 잘 그렸었는데 요즘은 통 안 그리고 그리는 것만 익숙한 것만 그리고 있고 이거 안 되겠네. 정말 아주 브러시 나빠졌어요. 세상에. 색다른 걸 오늘은 좀 생각해 볼게요. 아이고 이쁜 애들. 바람에 화분에 비해서 꽃이 너무 커서 자꾸 엎어져서 들렀더니만 비를 맞아야, 이 보약 같은 비를 맞아야지. 어머, 얘네들 안 지워버렸다. 어떻게 또 꽃눈 못 만들겠네. 아 정말 자꾸 잊어버리네. 보름 동안 그렇게 신경 쓴다는 건 참 어려운 거야. 아, 진짜. 어머, 강아지들이 비 오니까 다 들어갔다. 내가 떠들면 나올라. 빨리 들어가자. 아, 이쁜 애들. 나 너희들 너무 좋아. 정말. 반해줘야 되나? 어쩜 좋아. 이 추울 텐데, 이제 앞으로. 너 어쩌려고. 온실을 만들어야 될까보다. 여기 나크릴판이라서 추워서 집에 나가야 되니까 유리 온실을 만들어야 돼. 아, 내가 이거 들고 다니기도 너무 어렵다, 그지?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비요일, 멋진 일요일. 안녕.